제가 들려드릴 151번째 소설은요, 오르한 파묵의 하얀성입니다. 오르한 파묵은 터키 작가예요. 지금 이름은 튀르키예죠. 제가 입에 붙질 않아서 하다 보면 터키, 튀르키예 이렇게 막 섞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르한 파묵은 이스탄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1985년에 쓴 이 소설 하얀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 유명한 문학상을 받았고요. 200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선정자로 뽑힐 때의 평가에서 문화들 간의 충돌과 얽힘을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 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동서양 문명이 유입, 전달되는 통로였고요. 양쪽 문명의 영향을 좋거나 나쁘게 받았습니다. 그의 소설에는 동서양의 대립 속에서 터키 정체성에 대한 고찰이 집요하게 담겨 있어요. 특히 하얀성은 그의 작품 중에서 동서양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았어요. 주인공이 1인칭 나로 나오고 이름이 안 나와서 그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7세기고요. 공간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살고 있는 학자입니다. 나이는 23살이에요.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서 학문과 예술을 공부했고 천체학, 수학, 물리학, 그리고 그림까지 다 알고 있다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은 대부분 섭렵했으며 아무도 자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영리함과 창의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곧 결혼할 약혼녀도 있었어요. 어느 날 베네치아에서 나폴리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항해 도중 터키 함대가 습격해왔고 배는 그들에게 함락되었어요. 그는 다른 것보다 피렌체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산 책들을 빼앗길 것이 두려웠어요. 순간적으로 책 속에 쓰여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노예 신세가 되어 이스탄불로 끌려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예전에 의학 공부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치료를 할 줄 알았어요. 배에서부터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감옥에서도 보초들이나 죄수들을 치료해 주었으므로 다른 포로들과는 구별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터키어를 빠르게 배웠어요. 얼마 후 파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파샤는 터키 군대 지휘관의 직책 명입니다. 파샤는 몸이 아팠고 그가 의술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부른 거였어요. 파샤의 증세는 해소 천식일 뿐이었고 그는 여러 재료를 섞은 약을 만들어 파샤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파샤는 똑똑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파샤의 호의로 인해 그의 감옥 생활은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계속 강요받았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어요. 종교까지 바꾸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의 오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파샤의 소개로 호자라고 불리우는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호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놀라움. 호자는 그와 얼굴이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파샤가 결혼식이나 행사에 불꽃놀이를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이걸 호자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호자를 도와 일을 같이 했어요. 호자의 집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집안에는 가구나 집기가 거의 없이 소박했어요. 호자는 그에게서 뭔가를 배우려는 듯이 배울수록 궁금한 것이 있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뜻 다가와 질문을 하는 식의 접근에는 좀 주저했어요. 그들은 함께 연구를 하여 폭죽을 만들었고 파샤의 결혼 축하연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선보였어요. 파샤는 이 성과에 만족스러워했고 호자에게는 금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원하는 게 뭔지를 물었고 그는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파샤는 무슬림이 된다면 감옥에서 당장 풀어주고 이스탄불에서 결혼해 살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베네치아로 보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개종을 거절했고 파샤는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목을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끌려나가
나무 그루터기에 목을 대고 죽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빨리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고향집을 떠올렸습니다. 고향집 정원으로 나 있는 창문으로 보이던 풍경, 탁자 위 과일, 호두나무에 달려있는 그네가 희미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던 광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는 좀 전에 경험했던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쩌면 아침까지는 개종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파시아는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킨 그가 마음에 든다면서 호자에게 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는 호자의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서 나와 호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자는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그가 개종하지 않은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의 방도 하나 준비해두었고 그를 친구 혹은 학문의 동반자 또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호자는 그가 베네치아의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이탈리아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천문학, 의학, 공학, 그리고 그가 듣고 본 모든 것, 강, 호수, 구름, 바다에 관한 것들,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는 이유, 별과 행성에 관한 것, 달과 지구 사이에 있는 별의 존재, 혹은 부재에 관한 증거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호자는 가르친다는 단어 대신에 함께 연구하고 찾고 함께 걸어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착실한 학생처럼 공부했어요. 호자를 보고 있으면 형이 아는 것을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고 달려드는 영리한 동생같이 느껴졌습니다. 호자는 근면함과 총기로 그에게서 이탈리아어를 빠르게 익혔고 6달 만에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책을 읽었어요. 호자의 직업은 교사였어요. 매일 아침 이슬람 사원에 부속되어 있는 어린이 학교에 가르치러 갔고 돌아오면 자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품고 호자와 쓸데없이 논쟁을 벌이려 하지 않았어요. 괜히 그런 불협화음이 자신의 귀환을 늦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처음 1년은 천문학에 몰입해서 공부했어요. 호자는 돈을 들여 털랑드리에서 만원경, 관측기구 등을 들여왔습니다. 또 어느 해엔 보스포루스 해협의 해류 발생 원인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기 위해 몇 달 동안 보스포루스 언덕에 가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 속에서 해류의 흐름을 연구했습니다. 또 파샤의 요청으로 게부제에서 세 달을 머문 적도 있었어요. 지구는 둥글고 지역마다 낮과 밤의 시간 차이가 많이 났으므로 수도원들마다 기도 시간과 금식 시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스탄불에 돌아가면 모형 하나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체계 이론과 새 시계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시계를 전부 분해해서 조립했으며 우주 모형에다 이것저것 추가하고 붓으로 행성에 색을 칠했어요. 파시아는 호자에게 적들을 파괴시킬 무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해왔던 학문에 대한 탐구에서 벗어나 무기 연구에 매진한다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호자에게 파디샤를 아련하게 주선해 주었습니다. 파디샤는 이슬람교 국가의 군주로 통치자를 부르는 존칭이었어요. 파디샤는 아직 어렸고 볼이 빨간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파디샤는 궁금한 것들을 쉴 새 없이 주문했는데 별들이 공중에 어떻게 매달려 있는 건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서로 부딪히지는 않는지 등을 물었어요. 호자는 파디샤를 체계적으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 나이에 맞는 학문들, 동물이나 생태적인 것을 담은 책들을 보내고자 했지만 파샤는 오직 무기에 관련된 것만 주장했어요. 파샤는 은근히 파디샤를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파샤는 결국 파면되었어요. 이후에 파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파샤가 없어지고 나자 호자는 이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렀고 파디샤는 사춘기가 되었어요. 호자는 파디샤를 만나러 궁궐에 드나들었습니다. 그 무렵 그에게는 베네치아에 대한 향수병이 덮쳐왔어요. 그건 호자를 향한 적의로 이어졌습니다.
호자는 그에게 책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쓰지 못했어요. 그가 쓰지 않자 호자가 그의 책상에 앉아 구상에 잠겼지만 호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자가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쓰지 못할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는 호자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호자는 상당히 자존심이 세서 그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많아 안달이 났을지라도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자가 자존심을 팽개치고 물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 이후의 3년은 그들에게는 최악의 세월이었습니다. 학문의 진전은 없었고 불러주는 것도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어요. 학교에 어린애들을 가르치러 가는 게 호자의 모든 일정이었습니다. 그는 호자가 공허함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걸 구경하는 게 즐겁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호자는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나일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자는 너에게 없는 건 용기가 아니라 의욕이라고, 너는 바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호자의 얼굴이 고통에 일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희열을 느꼈지만 호자는 그 희열의 대가를 원했고 그는 용기를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종이에 써내려고 해야 했어요. 베네치아 엠폴리에 있는 농장에서 형제들과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이지만 기억할 때마다 즐거운 추억을 기쁨과 슬픔 속에서 떠올렸고, 노예가 되기 전까지 좋고 나쁜 경험을 회상하다 보니 자신이 지금 이 일을 즐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호자에게도 쓰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 끝날 것 같지 않던 불멸의 밤에 느낀 두려움, 젊은 시절의 친밀감을 느꼈던 친구들, 그 친구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까지 생각했던 공포. 이제 호자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게 되자 그는 호자의 인생에 관해 호자의 부지런한 어머니와 새아버지, 형제들은 그에게 돈을 구걸할 때만 찾아왔으므로 형제들에 대한 기억은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슬람 신학교에도 다녔었는데 졸업할 즈음 누군가에게 중상 모략을 당해 퇴학당했고 결혼 직전까지 갔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친어머니가 죽은 후 이스탄불에 왔고 이슬람 수도원에 머문 적도 있었지만 수도원 사람들이 저질스럽고 사기꾼 같은 기질을 보고 나서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돈이 생기면 책을 사서 읽었으며 여기저기서 서기 일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샤를 만났고 파샤는 호자의 학문적 능력을 높이 사주었어요. 사원의 어린이학교 교사 일도 파샤가 주선해 준 거였습니다. 둘이 같이 글을 쓰게 되면서 그들은 수많은 감정에 접했어요. 호자는 그를 모욕하기도 했고 자신이 쓴 글이 다 거짓이라고도 했고 그러면서도 책상에 마주앉아 글을 쓰고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호자는 우리가 우리 진짜 생각을 쓰려면 거울을 들여다봐야 자신의 모습이 보이듯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본질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는 오랜만에 호자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다시 책상에 앉아 왜 나는 나인가에 대해 썼습니다. 호자는 화를 자주 냈고 화가 나면 그를 때렸어요. 심하게 때린 후엔 연민을 느끼는 것도 같았습니다. 호자는 자신이 쓴 것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고 바로 지워버렸으며 쓴 것이 공개되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찾으려는 듯 쓰고 또 썼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왔고 노예로 호자에게 와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몇 년 동안 쌓인 분노가 극단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이게 다 호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며 복수를 하고 호자를 공격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어요. 그도 점점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호자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감정의 불균형 속에 갇히길 바랬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호자가 그의 노예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호자는 점점 그에게 의지했어요. 사소한 일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호자가 철저히 자신에게 의지한다면 기회를 봐서 풀어준다는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베네치아로 돌아가 터키 사람들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도시에 흑사병이 퍼지고 있었어요. 마을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공포가 도시에 휘몰아쳤어요. 그들은 둘 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같이 거울을 보았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희미한 등불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파시아의 방에서 호자를 처음 보았을 때도 이런 감정에 휩싸였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을 보았다. 지금은 호자도 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둘은 같은 사람이었다. 지금 이것은 명백한 사실처럼 다가왔다. 옴짝 달싹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나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 재빨리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졌다. 호자도 나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것도 아주 노련하게 내 시선을 흉내내고 있었다. 내 머리의 움직임,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모습, 두려움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길을 거둘 수 없었던 나의 공포심도 호자는 흉내내고 있었다. 호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제는 감추지 않았어요. 흑사병이 두렵고 파샤의 사형 집행인이 개종하지 않는다고 그를 처형하려고 끌고 갔을 때도 두려웠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둘을 닮았다고 했을 때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내가 되었고 너의 두려움을 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호자의 몸에 반점이 보였습니다. 흑사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면서 그에게 옮길 걸 조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깊은 밤 호자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혼자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나룻배를 타고 어떤 섬으로 와서 그리스인 어부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베네치아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 전에 호자를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호자와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이 놀라웠어요. 그는 호자가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호자가 섬으로 그를 찾아왔어요. 흑사병이 아니라 피부병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는 호자와 같이 이스탄불로 돌아왔습니다. 이스탄불은 버려진 끔찍한 도시처럼 변해 있었어요. 이슬람의 군주가 되어가고 있는 파디샤가 이들을 궁궐로 불렀어요. 파디샤는 흑사병을 없앨 연구를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흑사병이 만연한 도시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흑사병이 두려웠지만 세상을 조금이나마 정복하기 위해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삶에 대해 이만큼 애착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들은 예방을 위해 낯선 사람들이 궁 출입을 금했고 흑사병은 교활한 악마가 아니라 불황아처럼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임을 강조했어요. 시장과 도시 왕래를 무력으로 통제했고 지도에 사망자 수를 표시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사망자 수는 줄어들어갔고 흑사병은 점점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호자는 병을 물리친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시기하는 무리도 생겨났어요. 파디샤는 호자를 황실 점성술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감정이 있었는데 그건 같이 이뤄낸 일에 대한 공치사 같은 것이 아니라 호자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호자가 바로 그 자신임을 확실히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호자는 매일 궁궐로 출근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그에게 들려주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베네치아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것이고 약혼녀도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을 거라고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또한 날이 갈수록 그들이 꿈에 나타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베네치아로 돌아간다 해도 도중에 그만두고 온 삶을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삶을 새로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 터키인들, 그리고 내가 노예로 살던 시절에 대해 쓰려고 구상했던 한두 권의 책 말고는 이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제는 조국도 없고 목표도 없는 나약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파디샤는 21살이 되었고 호자는 파디샤가 권력을 장악한 후 우리 학문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했어요. 호자는 파디샤에게서 관측소와 과학원 설립, 새로운 무기 제작에 들어가라는 허락을 받아냈지만 진지하게 시작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을 더 기다렸어요. 파디샤가 정치는 뒷전이고 사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는 꿈과 사냥 사이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파디샤의 우유부단보다는 호자가 여전히 파디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호자가 희망을 버리고 자신처럼 되기를 기다렸어요. 시계, 기구, 모형들은 한 구석에 처박힌 채 녹슬었고 빛나던 계획들은 환상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둘이 서로를 이해하려면 학문을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책상에 마주앉아 서로를 혐오하면서 서로를 닮아갔던 그 아름다웠던 날들. 지금 호자의 패배와 슬픔이 그에겐 자신의 패배와 슬픔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방 안에 창백하고 떨리는 등불을 켜놓고 희망을 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듯 서성거리는 호자가 젊은 시절의 자신이라고 생각되었어요. 파디샤에게서 무기를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디샤는 우리의 적들을 혼비백산케 하는 무기를 만들라고 했어요. 무기를 제작하는 데 쓰라고 한 마을과 상점과 올리브밭을 하사했습니다. 이후 6년 동안 두 사람은 무기를 개발하는 데 매진했어요. 질투하는 무리들도 있었으므로 위험하고 초조한 세월이었습니다. 또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어요. 어느 날 파디샤가 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호자는 파디샤에게 충성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파디샤를 은근히 경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파디샤의 느긋하고 사랑스럽고 거침없이 말하는 버릇없는 아이 같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도 파디샤처럼 되고 싶었어요. 파디샤는 이스탄불에서 산 지 20여 년이나 되었는데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은 그에게 흥미를 가졌고 이제부터는 궁으로 호자와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호자는 이제 파디샤에게 흥미를 잃었고 궁에 갈 때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는 혼자 파디샤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호자에게 갖고 있던 관심을 그에게 갖게 되었고 그는 궁의 파티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졌고 호자는 전에 그가 그랬던 것처럼 집에 틀어박혀 연구만 계속했어요. 호자는 무서운 기세로 연구에 몰두해서 무기 제작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무기 작동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 시험은 자꾸 미뤄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파디샤는 군대를 이끌고 폴란드로 원정을 떠나 있었어요. 기다림 속에서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살이 쪘고 행동도 둔해졌으며 아무 때나 잠자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잠이 들면 베네치아의 가면 무도회에서 어머니와 약혼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녀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름이 되었고 무기를 싣고 그들은 파디샤의 기나긴 원정길에 따라 나섰습니다. 날씨, 환경, 장소 등에서 오는 고생, 그들을 질투하는 무리들과의 갈등, 파디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려주어야 하는 의무감, 무기의 효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끝없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질투하는 이들은 호자의 무기가 승리에 공헌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무기를 쓸 기회는 자꾸 줄어들었어요. 호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고 호자가 말하는 과거에는 이제 다 그가 속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호자는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어요. 터키 군대가 점령해야 할 곳은 도피오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파디샤는 패배에 대한 초조함으로 분노하고 있었어요. 도피오성을 수호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카자흐인들까지 원정을 와 있었습니다. 성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 성은 눈부신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성은 하얀색이었다. 새하얗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름답고 도달하지 못할 존재는 꿈에서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꿈에서 어두운 숲속의 구불거리는 길로
언덕에 있는 밝고 하얀 건물에 도달하기 위해서 황급히 뛰어가면 참가하고 싶은 축제, 놓치고 싶지 않은 행복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길은 도저히 끝이 나지 않았다. 우리 군대가 하얀 성에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호자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파디샤의 오스만 군대는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패한 거였습니다. 패배한 것에 대해 군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호자와 그는 자신들의 목이 잘려 던져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웬일인지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날 밤, 날이 밝을 때까지 그는 호자에게 베네치아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베네치아에 가서 우리 집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엠폴리와 피렌체의 우리 가족이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들과 그들이 버릇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사람들을 구별할 사소하고 특별한 부분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동생의 등에 있는 커다란 점, 여동생이 말을 조금 더듬는다는 것, 우리 집 뒤뜰을 향해 나 있는 창문에서 보이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게 다 전에 호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두고온 곳에서 다시 삶이 지속될 것을 이미 믿고 있었음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말없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었다. 몇 년 동안 감춰왔던 반지와 메달을 호자에게 건네주었다. 메달 안에는 증조 외할머니 사진과 저절로 하얗게 변해버린 내 약혼녀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호자는 메달이 마음에 들었는지 목에 걸었다. 그리고 천막에서 나갔다. 고요한 안개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를 바라보았다. 주인은 밝아지고 있었다. 잠이 몰려왔다. 호자의 침대로 들어가 편안하게 잠을 잤다. 이후에 호자는 베네치아로 가서 그가 살던 삶을 이어 살았고, 그는 이스탄불에서 호자의 삶을 이어 살았어요. 호자가 황실 점성술사를 할 때 돈을 많이 모아두었으므로 그 돈으로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넷이나 태어났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궁에서의 일도 그만두었어요. 근사하게 저택을 지었고 하인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아내는 그를 배려하고 집안을 잘 돌보았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저택에서 조용한 날들을 보내면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이야기에 적합한 결말을 찾기 위해서 마음껏 호자를 생각했어요. 궁궐에서는 끝내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의 도망에 흥분들 했지만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도망친 그의 나라 이탈리아, 실제로는 호자가 가버린 이탈리아에 대해 그에게 물었고 그는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파디샤는 개종하지 않은 그가 도망친 것에 대해 잘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파디샤가 그를, 호자가 아닌 그를 좋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고 그는 이탈리아로 간 호자에 대한 무수한 소문을 들었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괴상한 망토를 입은 여행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블리아. 에블리아는 호자를 알고 있었어요. 호자를 통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호자는 이탈리아에서 전쟁 법칙에 대한 책을 썼고 귀족들에게 환상적인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했다고 했습니다. 호자의 책은 많이 읽혔고 아카데미에서 강의도 했으며 부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옛날의 약혼녀는 호자를 그로 알고 남편과 이혼한 후 호자와 결혼했으며 옛날에 살던 집도 다시 사들여 말끔하게 복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자는 터키 사람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에블리아에게 그가 쓴 책을 읽게 했고 에블리아는 책상에 앉아 3시간 동안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에게 당신은 정말 이탈리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또 읽으면서 한두 번은 그들이 만든 무기를 쓸모없이 만든 하얀 성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는 그런 에블리아를 즐겁게 지켜보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정원의 호두나무에 묶여있는 그네가 희미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베네치아 사람인 그와 터키 사람인 호자는 주인과 노예 관계였지만 외모뿐 아니라 학문과 과학에 대한 관심까지 닮아 있었어요. 한 집안에서 20여 년을 사는 동안 서로를 향한 갈등, 분노, 미움, 경멸의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친밀함이 생겼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둘이 힘을 앞에 흑사병을 물리치면서 파시아와 파디샤의 총애를 받았고 지원을 받아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그들이 만든 무기는 효과가 없었고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형당할 처지에 놓이자 그들은 옷을 바꿔 입고 신분을 바꾸었어요. 베네치아 사람인 그는 호자의 신분으로 터키에 남았고 호자는 그의 신분으로 이탈리아에 가서 살았습니다. 호자는 터키 사람이면서 무지한 터키 사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더 나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조국과 민족이 도와주지 않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외모처럼 생각도 닮아갔고요. 그가 도망을 쳐서 섬에 갔을 때 호자를 그리워했어요. 이건 동서양이 문화적으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거라고 작가가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신분을 바꾼 건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우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다양한 종교의 경험. 호자는 이탈리아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었을 거고요. 그는 터키에서 무슬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종교가 최고라는 의식에서는 벗어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분을 바꾼 건 동서양 양쪽 문화의 융합의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호자는 이탈리아에서 그의 옛집을 다시 사들여 복구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터키식 인테리어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또 그는 터키에서 저택을 지었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정원이 호두나무에 메어져 있는 그네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호두나무 그네는 그가 어릴 때 베네치아의 그의 집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문화의 장단점은 보완하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은 후에 친밀하게 되었어요. 그와 호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를 집요하게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능력은 갖고 있지만 주변의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대로 못할 때 그들은 파디샤의 지연과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했으므로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견뎌내곤 했어요. 결국 그들이 성과를 낸 건 파디샤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선택과 결정과 실행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는 평생 하고 있죠. 물론 정답을 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며 사는 걸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때로는 본질도 흔들릴 때가 있을 만큼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다고 규정하는 건 오히려 삶을 더 힘들게 하곤 했어요. 소설의 마지막에 그를 찾아온 여행가 에블리아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서로 삶을 바꾼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가를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가는 이 대답을 우리들에게 맡겼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에서 내가 다른 내가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전쟁에 나갔을 때 하얀 성을 오스만 군대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군대가 점령하지 못한 하얀 성의 의미는 그와 호자에게는 다른 거였고요. 그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패하고 나서 오히려 침착하고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하얀 성,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다른 잣대, 그건 우리가 봐야 하는 다른 시각, 어떤 전환의 기회,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의 천착,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